게임 탓에 두 살 된 아들을 방치해서 숨지게 한 아버지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돼 상해 치사죄가 적용된 계모 학대 사건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가계 자산 가운데 부동산 자산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경북 도청 신도시에 아파트 건설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세 개의 아파트 단지가 건설 중인데 최근 아파트 용지 6필지가 추가 분양됐습니다. 문학의 소식 오늘은 인간과 삶, 세계 근현대사의 굵직한 순간들을 만날 수 있는 라이프 사진전 소개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며 초여름의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내륙 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11.1도, 안동은 8.9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긴 하지만 여전히 아침 공기는 다소 쌀쌀한데요.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28도까지 치솟으며 초여름의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26도까지 기온이 오르며 고온 현상은 계속 이어지겠는데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아침에는 일부 내륙 지역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낮에는 방무나 연무 형태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곳도 있는 만큼 각종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게임 중독에 빠져 28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서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에게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북 칠곡과 울산의 계모 학대 사건 때 검찰과 법원이 상해 치사죄만 적용한 것과 대비가 되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부터 아내와 별거하며 28개월 된 아들을 혼자 맡겨둔 22살 정모 씨는 게임 중독에 빠져 아이를 방치했습니다. 아이를 집에 혼자 둔 채 PC방에서 사흘에서 길게는 일주일 이상 머물렀고 결국 지난달 11일 아들이 숨졌는데 무려 35일 동안 시신을 집에 방치했습니다. 경찰은 정 씨에 대해 유기치사나 학대치사가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고의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기간에 걸쳐서 만 2세의 아이를 갖다가 쉽게 말해서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살인에 대한 고의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학대와 방치로 숨진 지양이 사건에서는 유기치사죄를 적용했고 최근 울산과 칠곡의 학대 사건에서도 상해치사죄만 인정했습니다. 아동학대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센 가운데 검찰과 법원이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내일까지 기초단체장 공천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후보자 공모가 끝나면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심사를 하는데 통과된 예비 후보들은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심사를 받고 시도당 집행위와 중앙당 최고위 의결 등을 거쳐 후보로 최종 확정되는 절차를 밟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앞서 기초단체장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꾸려서 형사사건의 경우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해서 후보자 배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지난 2월 발생한 경주 마우나 리조트 사태처럼 폭설로 인한 건물 붕괴 사고를 방지하고자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지붕에 대한 재설 재빙 작업을 의무화하는 자연재해대책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는 건축물 주변의 인도나 도로에 대한 재설 책임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건축물 관리 책임자가 지붕의 재설 재빙 작업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 가운데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서 경기 변동에 따라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은데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부동산 자산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도건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반 가계 자산에서 집값의 비중은 절대적입니다.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고령층으로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집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통계청의 지난해 가계금융조사에서 가계자산 중 부동산 자산은
68%를 차지했습니다. 60대 이상에서는 80%에 육박했습니다. 이처럼 개인 자산 가운데 부동산의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노후가 불안해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고령화와 주택 수요층의 감소는 부동산 가격 하락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최근 아파트 분양 열기가 뜨거운 대구 경북도 예외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실제 입주가 시작됐을 때 어떤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테이퍼링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고 금리 인상도 예고된 상태에서 우리도 금리 인상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그때쯤 되면은 우리 부동산 시장도 급등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전문가들은 고령층이 부동산을 유동성이 높은 금융 자산으로 쉽게 바꿀 수 있도록 주택 연금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택 연금 상품 같은 데는 좀 세제 혜택을 주면서 그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다주택자의 경우도 일부를 팔아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연금이나 간접 금융 상품에 투자해 유동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오는 8월 말 명예퇴직자 신청을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받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교육공무원과 사립교원 가운데 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로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을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징계 처분으로 승진 임용 제한 기간에 있는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관련 예산을 확보해 지난 2월 말 명퇴 희망자 266명을 전원 수용한 데 이어 이번에도 최대한 수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막을 내린 2014 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에서 경북톤의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19개 학교가 입상했습니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서 금호공고가 금메달 6개와 은메달 8개, 동메달 6개의 성적을 거뒀고 한국원자력 마이스터고가 용접 직종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수상하는 등 경북톤의 19개 학교가 46개 직종에서 입상했습니다. 메달 입상자는 오는 10월 6일 경기도에서 열리는 제49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경북대표로 출전합니다. 경북도청 신도시의 아파트 건설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현재 3개의 아파트 단지가 건설 중인데 최근 아파트 용지 6필지가 추가로 분양됐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방 IUC 현대아이파크가 경북도청 신도시 첫 아파트 분양을 시작하고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착공한 공무원 임대 아파트는 현재 건설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이들 3개 아파트 단지는 이르면 내년 11월부터 잇따라 준공될 예정입니다. 건축 규모는 모두 합쳐 2천 가구에 달합니다. 허업을 파는 짓는 도시에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도 돈을 던지 넣는다 그러면 굉장한 2개 아파트 단지에 이제 좋은 층은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 도청 신도시 1단계 부지에 공동주택용지 6필지 22만 5천 제곱미터가 추가로 분양됐습니다. 이미 신도시 인근에 아파트를 건설 중인 호반건설, 우방 등 3개 건설사가 낙찰받았습니다. 위치는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 부지 주변입니다. 이번 입찰에는 모두 30개 건설사가 참여해 최고 1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우리 한 5대 1 정도 경쟁이 됩니다. 조기 착공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토지 사용 승낙서를 우리 미리 발급해줘가지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그래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분양된 아파트 용지의 건축 규모는 3,700여 가구. 빠른 곳은 오는 9월 분양과 착공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연말 경북도청 이전이 점점 다가오면서 도청 신도시의 아파트 건설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대법관 재임 시절 긴급조치 1호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던 차한성 전 대법관이 영남대학교 석좌 교수로 임명됐습니다. 경북과 서울대 법대를 나온 차한성 전 대법관은 어제 첫 강의를 시작으로 내년 3월 말까지 1년 동안 석좌 교수로 영남대 로스쿨 강단에 서는데 법관으로 보낸 34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이 바람직한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공사장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행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굴착기로 공사를 하면서 공사장 주변과 행인들이 지나는 도로 사이에 폭을 유지하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행인 2명이 숨지거나 다쳤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27일 대구 수성구의 한 공사장에서 경사면 정비를 하다가 굴착기가 넘어져 행인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은 많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시절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선명하게 남아있는 사진 한 장만큼 또 옛 시간을 뚜렷하게 되돌려놓는 게 있을까 싶은데요. 오늘 문학의 소식에서는 세계 근현대사의 굵직한 순간들을 기록한 사진전을 소개합니다. 기록하지 않았다면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20세기 최고라 불리는 눈부신 사진들이 불멸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의 역사 70억의 기억. 라이프 사진전이 오늘 대구를 찾아옵니다. 라이프만큼 많이 또 라이프만큼 더 넓게 보여줄 수 있었던 잡지는 없었어요. 그 한 예로 뭐냐면 당시에 1940년대 중반에 라이프지 이 잡지 하나의 구독자 수가 그 정기 구독자가 한 800만 명 정도 됐었고요. 그 매주 1350만 부씩 팔렸었습니다. 그 숫자는 사실 미국에 있는 그 당시에 미국 인구의 거의 한 60% 가까이가 이 잡지를 보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정도 양이거든요. 라이프지의 놀라운 기록, 그 힘의 출발은 인간에 맞춰진 렌즈의 초점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한 사람의 인생을 주의 깊게 바라본다는 것, 그 의미 있는 시간을 이번 사진전에서 함께 가져보면 어떨까요? 라이프는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보도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냉전의 순간 등 그 역사의 순간도 낱낱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삶에 대한 기록, 이것이야말로 라이프의 본바탕인데요. 인생의 깊은 울림을 느끼게 하는 사진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사실 이 라이프를 통해서 기록된 인물과 사건들은 지금부터 짧게는 한 5, 60년, 길게는 한 7, 80년 가까이 된 인물들과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나온 역사와 그런 기록들이 결국에는 지금 현재를 사는 되게 자양분이 되고 미래를 꿈꾸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시사점들을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이들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오셔서 사실 그런 옛날 이야기들을 굉장히 편하게 그 이야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생을 보기 위해, 세상을 보기 위해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할 전시. 하나의 역사 70억의 기억. 라이프 사진전은 국립대구박물관에서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75일간 만날 수 있습니다. 문학의 소식이었습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대구혁신도시에 신사옥을 지어 오늘 재단 내부 행사로 간소하게 준공 입주식을 치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신사옥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에너지 효율 1등급보다 에너지가 더 적게 드는 이른바 초에너지 절약형 청사로 임직원 58명이 근무합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한 해 4천억 원가량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교육 연수를 위해 해마다 6천여 명의 사립학교 직원들이 대구를 찾을 것으로 보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13회 대구 국제안경전이 내일부터 4흘 동안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11개 나라에서 38개 업체가 참가하는 등 국내외에서 200여 업체가 참여해 세계 안경 산업의 흐름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규모 구매단을 위한 별도의 전용 상담관이 마련되고 수출 관련 지원기관이 공동 홍보관을 마련해 수출 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기업 애로사항도 듣습니다. 이 밖에도 안경 패션쇼와 무료 거만 행사는 물론 대한민국 안경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도 전시될 예정입니다.
계명대학교가 대구 경북 지역 대학생들의 창업을 위해 창업 동아리에 창업 자금 7천여만 원을 지원합니다. 계명대는 15개 안팎의 지역 대학 창업 동아리를 선정해 동아리 한 곳당 최대 500만 원의 창업 아이템 개발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은 대구 경북 지역 대학생으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며 전공이나 창업 아이템 분야는 제한이 없습니다. 참가 신청은 계명대 창업지원단 홈페이지에서 창업 동아리 지원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달 18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한국 패션산업연구원은 제2대 이사장으로 패션 디자이너 박동준 씨를 추대했습니다. 박동준 이사장 내정자는 대구를 대표하는 패션 디자이너로 파리 프레타포르테와 대구 컬렉션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고 현재 아름다운 가게 전국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한국 패션산업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거쳐 이달 하순에 취임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11.1도, 안동은 8.9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은 기온이긴 하지만 여전히 아침 공기는 다소 쌀쌀한데요.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28도까지 치솟으며 초여름의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기온은 26도까지 오르며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는데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다가 밤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또 아침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11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8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상주는 12도, 문경은 13도 보이고 있는데요. 낮에는 대부분 지역 27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어제 같은 시각 영하의 기온을 보였던 봉화는 4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봉화 25도, 의성이 27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2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울진은 현재 기온 16도로 가장 높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고온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